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대우조선 해양이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유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대우조선의 운명은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방안에 따라 대우조선을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특화시키기로 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 주인을 찾아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대우조선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을 머금고 상황이라고 대우조선은 2018년까지 본사 인력 41% 감축과 플로팅 도크 2개 추가 매각, 조선소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부실의 원인인 해양 플랜트는 대폭 축소하고 조선과 방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조선 3사의 자구 계획안에 포함된 것들이어서 재탕 발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군함과 경비정, 광공선 등 11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산업 인력 감축으로 퇴직한 인력 5,500여 명의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와 통영 고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광산업도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